이게 마약 소스야? 오. 승식행이가 와갖고 마약 초장이래. 이건 동해 바다 고기라. 일단은 광구에서도 오고 강원도에서도 오고 하여튼 그쪽에서 나와요. 여기는 서울 충무로 중구청 근처. 이곳에서 30여 년째 자리를 지켜온 횟집이 있다. 영덕 회식당. 외관 포스 쩔어버린다. 테이블은 네다섯 개 작은 집이지만 저녁 6시만 되면 자리가 없어 먹기 힘들다. 대표 메뉴는 막회와 과메기. 특히 과메기는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다. 원래 아재들의 성지였지만 요즘엔 유명해져서 젊은이들도 많이 찾는 집이다. 충무로엔 역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집이 많다. 아, 이거 싸먹는 거예요? 네, 안 이 집 참느라 좀 걸어 다녔더니 목이 마르다. 제가 뭐를 돌아드릴게요. 네. 아. 밑반찬은 별거 없다. 멸치 비스무리 향기 하나 나온다. 그리고 콩나물국. 이게 끝이다. 뭔가를 더 바라지 말자. 새우깡에 소주 먹는 기분으로 소주도 땄다. 자, 한 잔. 자. 그리고 담배 한 대 피고 왔더니 막회가 나와 있었다. 막회 대짜다. 각종 야채와 두 종류의 생선이 막 썰어 나왔다. 이게 마약 소스야? 오. 그리고 이 집의 트레이드마크 마약 소스. 막걸리 식초가 들어가는 게 특징이란다. 이게 고기가 뭐예요? 이거는? 청어 가자미. 아, 청어하고 가자미? 네. 와, 그럼 그냥 몇 개는 덜어놔야겠다. 다 묻히지 말고. 자기 덜어놔. 마약 소스 때문에 대부분 비벼 먹지만 회맛 자체를 즐기려면 미리 좀 빼놔야 된다. 승식행이가 와갖고 마약 초장이래. 자, 붙여드릴까? 네. 아, 직접 짠. 한가할 땐 사장님이 직접 이렇게 묻혀주신다. 냄새가 훅훅 올라온다. 묻히잖아요. 뭔 냄새? 초장 냄새. 비빔밥처럼 막 비비면 안 되고 살살살 비벼야 된다. 아, 이게 막 비비는 게 아니군요. 이게 살살 비벼야지. 맨대 나물 비비듯이 비빈다. 마약 소스와 참기름 냄새가 솔솔 올라오니 벌써 침을 500cc나 흘려버렸다. 저 여기 뭐 와사비나 이런 거 먹는 게 아니네요. 인내력 테스트. 하지만 좀 참아보자. 더 좋은 맛을 위해. 아싸구리. 그러면 포항에서 직접 골라 먹는 건가? 이건 동해 바다 고기라. 일단은 광구에서도 오고 강원도에서도 오고 강원도에서도 오고 하여튼 그쪽에서 나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얘를 갖고 네. 김을 오. 이따가 지금 묘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네. 묻혀갖고 네. 먹는 방법도 친절하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어우, 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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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 김을 싸먹어야 제맛이라고 한다. 나도 한 번? 김. 오, 많다. 새콤달콤한 맛이 편집 내내 느껴졌다. 굳이 하나? 응, 기념으로 한 잔 먹어야겠다. 소주 없이 막회를 먹는다는 건 배신이야. 짠. 건배. 아. 이거 묻혀놓은 거 아마?
끝내줍니다. 아, 끝내줍니다. 사장님이 맛있냐고 물어볼 때 맛없다고 하는 사람은 예. 열에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근데 여긴 진짜 맛있었다. 예, 이거 감칠맛이 확확 도네. 그냥 한번 먹어봐야지. 처음에 빼놓은 회도 먹어보았다. 아, 꽃이다. 아무것도 꼬도하네. 무치기 전에 좀 더 많이 빼놓을 걸. 그 아쉬움을 김으로 달래보자. 다양한 그림을 위해 마눌님께 김을 싸달라고 부탁했다. 다음엔 이런 거 안 시킬 거다. 대부분 젓가락으로 김을 싸먹는다. 근데 맛있어 보이네. 아우. 부어주세요. 비빔밥 타임이 왔다. 들고 부어주세요. 만찬은? 응. 다 부어. 마크의 비빔밥은 이 집의 정규 코스이니 필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만 양념장이 맛있어서 좀 아까워. 조금 더. 냄새가 되게 고소하지 않나요? 서울 소를 나오지. 이번엔 침을 1000cc나 흘려버렸습니다. 여기에도 또 김님 출연. 집에 반찬 없을 때 김, 계란, 김치면 끝나는 거 다 아시죠? 암튼 충무로 영덕 회식당에 와서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서울에도 구석구석 믿기 어려운 집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 중에 하나. 고층 빌딩 사이에서 굳건히 지켜가고 있는 오래된 노포 식당.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